처음 보는 생선을 먹은 선원에게 벌어진 일.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처음 보는 물고기를 먹고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낚시 동료이자 존경하는 인생 선배였던 K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K씨는 젊을 적에 어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잡이를 나갔던 선장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승무원 Y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K씨는 무슨 일인지 묻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선장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항구에 정박하도록 지시한 후에 그 항구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거기에는 눈을 감은 Y의 시체가 있었지요. 선상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경찰이 출동해 사정 통치를 하고 부검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K씨는 선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선장의 증언은 이러했습니다. Y가 죽기 전날에 난생 처음 보는 생선이 잡혔다고 합니다. 새까맣고 번들번들해 아름다우면서도 무척 큰 생선이었습니다. 선장은 난생 처음 본 생선에 왠지 모를 꺼림칙함을 느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Y가 먹어보자 라며 그 검은 생선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원들은 모두 기분 나쁘니까 그러지 마 라며 Y를 말리려 했지만 Y는 막무가내로 그 검은 생선을 향해서 식칼을 들이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생선에게서는 긁는 숨소리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원들은 더욱 기분이 나빠져서 당장 버리라고 외쳤지만 Y는 들은 채만 채웠지요. 그 검은 생선의 살은 새하에서 선장의 말에 따르면 넙치살 같았다고 합니다. 반으로 갈라놓은 생선은 꽤 맛있어 보였지만 이상한 비명을 들었기에 다른 선원들은 그 생선에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생선을 먹은 것은 Y뿐이었죠. Y는 볼이 미어터지게 생선을 집어삼키며 맛있다고 연신내었지만 다른 선원들은 기분 나빠하며 숨도 데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은 생선의 나머지 반쪽은 바다에 내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한 선원이 소리쳤습니다. 배 뒤쪽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장이 달려가서 배의 추진기 쪽을 보니 반만 남은 어제 그 생선이 배를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이었죠. 설마 추진기에 몸이 걸려있기라도 한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반밖에 없는 생선이 스스로 헤엄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내장이고 뭐가 하나도 없는 죽은 게 틀림없는 생선이 어떻게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칠 무렵 이번에는 다른 선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Y가 죽었다고 했기에 선장은 당황해서 Y의 선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잠을 자던 자세로 말라붙은 Y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마치 미라 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는 Y. 선의가 말한 사이는 노아였습니다. Y는 40대 후반이었지만 죽은 모습은 100살이 넘은 노인 같았다고 합니다. 곧바로 시체 사진을 카메라로 찍었고 선원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장은 그 와중에 부랴부랴 사장인 K씨한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선의에게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그때 K씨도 같이 사진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들 이집트미라 사진이라고 외칠 정도로 그 사진 속 시체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항구에 돌아온 Y의 시체는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멀쩡하고 깨끗했습니다. 결국 부검 결과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 발작이 사인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미라같이 말라붙은 Y의 사진은 차마 유족에게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분 나쁘고 재수도 없어서 선장과 K씨, 선의가 셋이 합의해서 태워버렸다나요.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해서 그거 정말로 있었던 일인가요? 라고 몇 번이고 물었죠. 하지만 K씨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이야기야. 사진도 당시 선장이랑 선에 경찰이 다 봤었고 증언도 해줄 거라고. 아무래도 바다에는 아직도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물고기를 먹었기에 하룻밤만에 노아에서 사망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